세계에서 네 번째로 골퍼가 많은 대한민국. 골프는 국민 스포츠로 거듭났는데요. 2024년 골프 시즌이 개막했습니다. 우승을 위한 여러 전략 중에서도 골프공이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데요. 골프공에 담긴 우승 비밀을 알아보기 위해 국내의 한 연구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희한한 낙서가 가득한 사무실. 골프공에 웬 낙서가 그려져 있나 하셨죠? 이게 바로 우승의 키를 좌우한다고 합니다. 딤플이라는 거는 이제 공에 보시면은 오목하게 들어간 면을 공을 보시는 거거든요. 이제 딤플이 있는 공과 없는 공의 차이는 비행을 해보면 딤플이 없는 공이 있는 공에 비해서 한 3분의 2 정도뿐이 비행을 못해요. 비행기가 나르는 원리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비행기 날개에 의해서 기압 차에 의해서 공이 뜨는 것처럼 비행기가 뜨는 것처럼 골프공도 딤플의 역할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골프공 표면에 파여진 오목한 홈을 딤플이라고 하는데요. 공기 저항을 분산시켜 비거리를 늘리는 역할을 합니다. 딤플의 숫자보다는 이 대칭성이라고 해서 골프공은 딤플이 얼마나 대칭적으로 배열되어 있냐, 근데 RNA 규정에 있거든요. 즉 한쪽과 반대편과는 똑같은 딤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분할을 구도를 어떻게 가져가냐, 그게 이제 각 회사마다의 특허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골프용품 제조업체 대표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본사를 와보니까 정말 다양한 골프공들도 있고, 사실 이렇게 아마추어의 눈으로 봤을 때는 골프공이 다 똑같아 보이는데 어떤 공을 선택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골프공, 크게 보면 골프공은 지금 단면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피스, 3피스, 4피스 이렇게 몇 겹으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골프공을 크게 나눌 수 있고요. 그 2피스는 직진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초보자들에게 좀 적합한 공이라 볼 수 있고요. 3피스나 4피스는 상대적으로 스핀이 많이 걸려서 공을 좀 잘 치시는 분들 또는 프로님들이 선택하시는 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을 주로 쓰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자기의 스윙 스피드나 스윙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볼 피팅을 하는데요. 좀 스피드가 좀 강한 사람들, 특히 남성 프로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4피스 볼을 쓰고, 스윙 스피드가 그렇게 빠르지 않은 일반 프로들 같은 경우는 3피스를 사용하는 게 자기가 원하는 거리도 보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국내산 골프공, 그러니까 국산 골프공이 이제 해외 시장에도 진출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국내 골프공이 사실은 뭐 해외에서 나오는 유명 브랜드 공과 비교했을 때 기술적으로 제품력에서 전혀 뒤지지 않고요. 다양한 디자인들 또는 또 새로운 컬러볼들 이런 부분들이 세계인들의 눈을 끌고 그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골프공을 완성하기 위해선 다양한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그 첫 번째 과정이 반발 탄성 테스트입니다. 골프공에 타격을 가할 때 골프공의 비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거죠. 골프공의 중요한 거는 이제 골프공의 탄성이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탄성이 높을수록 골프공이 이제 비거리가 확보가 많이 되는 부분이어가지고 골프공으로서 기본적으로 토너먼트 볼로 치려면 0.8 이상의 반발 탄성이 나와야 딤플과의 결합돼서 원하는 비거리를 나올 수 있게 하는 그 공정이고요. 탄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물성 테스트인데요. 골프공을 제조하기 위해선 무려 40공정을 거쳐야 완성된다고 합니다. 이제 완성됐나 했더니 중요한 야외 테스트가 또 남았대요. 네, 여기서는 이제 비행 성능 테스트를 하는 곳이고요. 이제 일정하게 로봇을 이용해서 일정한 타격을 해서 뒤에 있는 이제 측정 장비로 비행을 분석하는 곳입니다. 야외에서 하면은 이제 떨어지는 지점까지 비거리나 탄도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바람의 영향이나 그다음에 온도에 따른 비거리 편차를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어서 야외 테스트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골프공이 세계 장타 대회 공인구로 선정되기도 했었다네요. 공인구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조건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보면 크기와 질량, 쉽게 말씀드리면 비거리에 제한을 둡니다.
너무 골프공이 멀리 가는 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오히려 투어 선수들이 사용하는 볼에는 어떤 전체적인 물성에 대한 제한을 두기 때문에 그 다섯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기관에서 공유를 해줍니다. 네. 근데 그 골프공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소재를 사용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럼요. 그 골프공을 구성하는 코어에 들어가는 물질은 고무고요. 그걸 둘러싼 이제 카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물질이나 그 성분에 대한 부분들은 각 회사의 고유의 기술이고 그 비밀로 보호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경쟁은 치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품질 좋은 골프공을 제작하기 위해선 어떤 소재를 사용하느냐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이제 우리가 좋은 골프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멀리 날아가고 우리가 원하는 곳에 세울 수 있는 그런 공을 우리가 좋은 골프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당연히 멀리 날아가기 위해서는 반발 탄성이 굉장히 좋아야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골프공에서 코어 부분 일반적으로 다 합성 고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클럽으로 치게 되면 표면 손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구성이 좋은 카바 재료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코어를 만약에 우리가 두 겹으로 만든다 그러면 똑같은 고무지만 물성을 다르게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미드라이언 같은 경우에는 비거리와 함께 약간의 스핀도 발생이 되게끔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뭐 디테일하게는 한 30~40가지 공정까지도 진행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크게 나누면 코어 만드는 공정, 카바 씌우는 공정, 그리고 인쇄, 코팅하는 공정 그렇게 이제 크게는 네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저는 그 골프공을 만드는 게 당연히 OEM 방식일 줄 알았는데 국내에서 원스톱으로 제작한다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네. R&D, 생산, 테스트장까지 완비한 브랜드 회사는 몇 개 안 됩니다. 손꼽을 수 있고요. 세계 어떤 브랜드의 제품과 비교해도 절대 뒤지지 않는 우수한 품질을 저 자신이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 골프공만의 우수성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세계 최고 수준의 볼에 대한 지속적인 R&D를 통하여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게 되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한국 골프 산업이 골프 볼뿐만 아니라 용품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까지도 확산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보여줄 더 큰 성장을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골프공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날을 행복한 아침도 응원하겠습니다.